45문장 ChatGPT를 이용해 45문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은 20 sentences with pronoun without suffixes. 전미사, 복수형 전미사 s를 사용하지 않은 pronouns, 복수명사를 가진 20문장. 명사에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수를 나타내는 어나 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투가 됐을 때, 쓰리가 됐을 때쓸수 있는 명사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S가 붙습니다. 근데 이 S가 안 붙고, 좀 불규칙적으로 복수가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을 좀 예문을 좀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My children love playing in the leaves during autumn. 자, children, child children 복수예요. 복수니까 love가 됐고 동사. 가을에 잎 안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낙엽 안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낙엽에서. 자, dear 복수를 나타냅니다. 사슴 in the woods. 한국어 표현에서 그래서 숲속의 사슴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숲속의 사슴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이렇게 들 복수형 전미사라고 볼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얘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문맥상 표현이어야 되는데 챗GPT를 를 통해서 번역을 시켰더니 그냥 무조건 갖다가 들을 썼네요. 느낌상 나중에 한번 한국어 표현할 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The deer처럼 the sheep were huddled together in the barn. 막 서로 이렇게 부비되고 있다 이런 거죠. The sheep, mouse, mice. 요거는 이제 children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Child children 한 뜻이 mouse, mice 이렇게 돼서 근데 아틱 다락방에 있는 쥐들이 쥐가 causing quite a commotions 아주 commotion 원인이 되고 있다. The geese, goose, geese 마찬가지 복수형이에요. Flying south for winter, for the winter.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The fish in the pond. 역시 fish 역시 복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the sheep, the fish 이라는 것은 군집을 나타내요. 그룹, 그룹. 어떤 군집을 나타내는, 그룹을 나타내는 표현은 복수로 쓰입니다. 영어에서는 또 왁스 왁슨 요거는 복수형 전미사가 en이에요. Were used to plow the fields 밭을 가는데 뭐가 황소가 사용이 된다. 피부 역시 사람들 데이텀, 데이터. 이거는 더 데이터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보통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from the experiment was inconclusive. 특이한 게, 더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이고, 그 군집을 표현하는 것은 복수인데, 단수로 받아쳤네요. 영어가 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그냥 대부분 카운트업을 나무에는 S를 붙이면 되는데 S를 안 붙이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외적인 부분까지 알면은 더 be perfect, 더 완벽해지겠죠. The aircraft in the sky were soaring gracefully. 얘는 또 were 썼네. The aircraft라는 개념은 더를 썼으니까 군집이에요. 하늘의 비행기들이 aircraft, soaring gracefully, 우아하게 막 솟아올랐다. The scissors, 가위예요. On the table was very sharp. Chopsticks, scissors, 뭐 이런 페어가 있는 거죠. 안경, glasses 이런 것처럼 안경. 안경알이 두 개라서 glasses 이렇게 표현하는 The scissors 역시 가위도 두 개죠. The trousers 바지 역시 마찬가지네요. Your legs look very nice. 바지가 어떻게 돼요? 쇼츠 바지 이렇게 바지예요. 쇼츠도 막 마찬가지고, 티셔츠 마찬가지. The teeth in her mouth were all straight white. 또 알룸니 복수형이에요. I of the university. 인바이티드 투 스페셜 이벤트. 챗GPT의 영어 문장 실력이 조금 약간씩 의문이 들어가네요. 어를 쓸 수도 있는데 보통 문형상으로는 더가 많이 쓸 겁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를 썼을 때 맞냐, 더를 썼을 때 맞냐가 아니라 미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닝. 두개다 맞는데 보통 미닝 기준으로 따지면은 덜을 많이 쓴다고 봐야 돼요. 이미 문형상으로는 스토리상으로는 어떤 곳인지를 더 스페셜 이벤트가 어떤 내용인지를 안다라고 전제하면. 근데 모른다라고 하면 어를 써야죠. 이 어는 certain 어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certain의 의미로. The phenomena 역시 복수. Observed were quite remarkable. The criteria 역시 복수. For selection were very strict. The bacteria 역시 복수. In the petri dish were multiplying rapidly. The memorabilia in the display case were all very old. 다 복수형입니다. 이게 아마 라틴어 계열 같은데 The equipment 그룹의 의미고 used for experiments 앞부분에도 하나가 was가 나온 것 같은데 was 복수의 의미인데 그룹을 이용해서 하나의 was로 표현이 됐네요.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The media coverage of the event was very extensive. Media, 복수. Media coverage, 복수 단어의 복합명사 개념으로 썼네요. Very 역시 미디어 역시도 워즈를 썼네요. Very extensive. 자, 한국어에서는 복수를 어떻게 pronoun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국어에서는 보통은 들이라는 복수형 접미사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가을에 나뭇잎 놀이를 좋아해요.
숲속의 사슴들은 평화롭게 먹이를 뜯고 있어요. 자, 숲속의 사슴들은 하든지, 숲속의 사슴은 하든지, 요 들자를 뺀다고 해서 의미가 예를 들어서 숲속의 사슴이 한 마리다 그러면은 숲속의 사슴을 예를 들어서 어디어라고 표현을 할때 숲속의 한 마리 사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게 되니까 숲속의 사슴은 평화롭게 먹이를 뜯고 있었어요 하면은 사슴들이라고 굳이 안 해도 내용이 좀 파악이 됐죠. 양은 헐렁하게 모여서 말이 없었어요. 해석도 좀 이상하네. Sorry. 허들이라고 했는데 말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 좀 이상합니다. 양들은 헐렁하게 모여서 말이 없었어요. 양은 헐렁하게 모여서 말이 없었어요. 역시 굳이 양들을 써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가네요. 다락방에 있는 쥐들은 어쨌든 한국어의 복수는 들을 붙이는데 이 들을 과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미에서 근데 보편적으로는 잘안 쓴다 이렇게 표현이 될것 같아요. 다락방에 있는 쥐는 상당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쥐들은 거위는 겨울을 맞이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거위들, 오케이, 거위는 좀 구체적이 되네요. 거위는 해도 의미 전달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연못에 있는 물고기는 아주 다채롭더라고요. 물고기 들꼭안 해도 물고기는 소는 맛가리에 이용되고 있었어요. 소는 마찬가지. 소들 빼면 소는 들. 삼은 은이고, 소이는 눈이고, 소는. 밭에 온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역시 들 굳이 안 써도 되는. 실험에서 나온 자료는 결론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구체성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굳이 들을 안 써도 문맥에 이상이 없고 일반적인 표현에서 들을 거의 안 쓴다라고 봐지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들을 많이 안 쓴다. 한국어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아름답게 비장했어요. 뭐 예를 들어 굳이 한 대다 그러면은 하늘을 나는 한 대의 비행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대의 비행기는 하늘 나는 비행기는 아름답게 비상했어요. 비행기가 몇 대인지를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표현이 안 되지만 그 비행기가 여러 대일 수도 있고 한 대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열려 있는 거고 일단은 들을 썼으면은 무조건 두대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들이 복수가 되니까. 탁자 위에 있는 가음은 매우 날카롭더라고요. 자, 여기서의 그 S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단어 자체가 복수형 단어지 one scissors 이렇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복수를 안 붙여도 되는 그런 구조죠. 당신이 입고 있는 바지는 마찬가지. S를 붙는다고 해서 복수가 들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빨은 모두 곧고 하얗게 나왔어요. 굳이 들을 안 써도 모두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될것 같네요. 대학교의 졸업생은 특별한 행사에 초대됐어요. 들, 오케이. 현상, 들은 꽤 놀라웠어요. 기준들. 자, 일단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국어의 복수형 접미사는 들이다. 들이라는 복수형 접미사? 이걸 접미사라고 해야 되나 조사라고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어쨌든 복수를 나타내는 말은 들이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페트리 접시 속의 박테리아는 빠르게 증식하고 있어요. 여기도 뭐 들을 굳이. 전시에 있는 기념품은 모두 아주 오래되었어요. 기념품들 해도 되고 기념품은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수형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냥 S를 가지고서 나중에 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최신 기술이 사용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미디어 보도는, 자, 미디어가 복수형인데 그냥 이게 미디어 보도, 미디어 커버리지라고 했는데 미디어 보도는 아주 광범위했어요. 이게 한국어고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읽기만. 의미 파악이 되면 좋은데. 자, 콩과이 또이 틱 조로이 라바오 모두 또이 틱 내가 좋아하는 콩과이 아이는 공과의 복수형이었는데 아이들 아이들 My children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나의 아이들은 틱조일로이 라바오 마츠 가을 동안 잎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네요 기억나네 호우총 롱덩 앙, 옹, 모, 카크, 단비. 정, 뭘 먹는 건데. 앙, 옹. 사슴들? 풀을 뜯고 있다? 호, 정, 롱, 당, 옹. 숲속에 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목각 단빈. 잘 모르겠네. 바이쿠 낭남 첩주 총. 쉽지 않네요. 콩추 총 카메랑 가이랴 랴 목워크 옹 아오롱. 바이 농당 바이 베 피아 남데잔 동남 베이 비행기가 용땅 날고 있다 베이 농당 에어크래프트인데 이 에어크래프트 플라이 포 베이베 포 사우스 이렇게 됐는데 베이 농장이 에어크래프트인 것 같네요. 베이 날다 베 날아오르다 삐아 방향 남 서쪽으로 뭐 하면서 이제 땅동랑 막
그 솟아오르면서 조금 이해가 되네요. 6번도 공가 총 아오랴 따이 마오삭. 공가. 자, 지금 베트남어의 복수는 없습니다. 그냥 공가. 보통 여기서 굳이 베트남어에서는 복수를 한다 그러면은 모, 하이, 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 공가 세 마리의 물고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공가 종 아올 얏 나이 바우삭. 빨간색. 야오당 독중 대가룡. 어렵네. 모녀의 다이버 티엑 난코 모콩 토이지안 브이베. 모녀의 the people 사람들이 모이뇨이, 모이가 어떤 의미인가, 무리를 뜻하는 건가? 그런 것 같네요. People, 누모이 사람인데. 주류 투티니엠 라 추아 로랑 메이베이 트렌조이 당 바이닥 온트레. 베이베이. 베이가 비행기인가? 가이케오 젠벤얏싹벤. 의미 파악이 쉽지가 않네요. 일단 읽는 것으로 일단 만족. 깔게오 젠반 짜싹백 책관 마반 당막 짜뜻. 앞부분에 단어들이 어려웠는데 역시 베트남어도 어렵네. 랑종 맹고 아이유 장바땅 주 신변 과종 똑모이된 모수 키엔 딱벳 현종 관 석독 가당 킹 약 튜치 데룰총라렛님얏비 이게 백테리아인가? 과총 노이 배터리 낭 바트리 낭총. 뉴바 동총 동바이 류잣고소. 뉴바 요게 박테리아인 거구나. 뉴바 동총 바총. 예비 독수동 조티님 라 탄티엔 풍 티엔 춘동베 스키도 젯 롱롱. 의미 파악 어휘가 되게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